강풍력 1400km인 대형 태풍 14호 태풍 남마돌이 현재 중심 기압 91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5m의 세력으로 14호 태풍 남마돌은 내일 19일 새벽 3시쯤 일본 큐슈 북부에 상륙한 뒤 열도 북쪽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9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일본 큐슈 남부에서 600mm, 시코쿠에서 500mm 등입니다. 태풍이 아직 상륙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큐슈 가고시마 현 내에서는 오전 10시 기준 33,960가구의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큐슈 전 지역 194만 1,300여 세대, 약 403만 4,900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큐슈 가고시마현의 특별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특별 경보는 2014년과 2016년 각각 한 번씩 오키나와현에 발령된 적이 있으며 오키나와 이외 지역에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토사재 경계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도 세력이 곧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월 18일 새벽 3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통보문에서는 시속 약 250km, 135노트에 달하는 5등급 슈퍼태풍 등급 직전 단계에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이라는 초강력 태풍 단계까지 발달한 것이 14호 태풍 남마돌의 최성기 세력으로 보이며 이후 일본 큐슈에 상륙하기 시점까지는 4등급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상태로 서서히 약화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조금 서평양이 된 진로로 태풍이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의 제주도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해안선 일대가 조금 더 강한 영향을 받겠으며 동쪽 진로로 만약에 태풍이 이동할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는 덜한 수준으로 한국에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한국에 가장 근접한 시점이 되는 시간은 내일 9월 19일 오전 9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시점은 남해안과 경남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가 되겠습니다. 영남 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영동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